안녕하세요, 월드캡트리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텐트 하나를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할 조재만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 캠핑 조재만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후탁 텐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저희랑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새로 나온 텐트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 거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죠? 기존하고 전반적인 틀은 그러면 비슷하고요, 부분 세부적으로 약간씩 업그레이드된 점들이 많아서 리뷰 영상을 다시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틀에서 보면은 사다리 발판 각도가 조금 밝게 좋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발이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밝게 돼요. 그러네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수평이니까 예전에 발 아파 죽을 뻔했는데 발 마사지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 예. 이게 이렇게 꺾는 건가 봐요? 아니, 꺾이는 건 아닙니다. 아예 그 하드하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아예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점은 이 텐트의 하판 부분입니다. 아, 하판. 네. 뭐가 다른 거죠? 기존에는 바둑판식 모양으로 하판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주행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물질이 끼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게 평평하면은 네. 보통 이제 리브라고 하죠. 이렇게 울렁울렁 꿀렁꿀렁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도를 더하는데 이 강도를 더 약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소재 자체가 기존의 리브살을 댄 것보다 훨씬 강한 소재로 투입돼서 이게 엄청 딱딱하네요. 네. 그 강도는 충분히 그 이상은 이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무게는 엄청 무거워진 거 아닌가요? 무게는 기존보다 한 10% 정도 조금 가벼워졌고요. 가벼워졌다고요? 네. 또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지고 더 보강은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가격이 엄청 올랐겠네요? 아닙니다. 가격은 기존 19년도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강도는 좋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살짝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제품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작년 대비 똑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장 사야 될 어떤 이유가 되겠네요. 이참에 텐트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고려 대상이 될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텐트 치고 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보통 한 1, 2분이면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까지 걸리실 거고요. 저처럼 이제 뭐 여러 번 해봤던 분들은 1분, 1분 30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말을 벗고 올라가다 보니까 신발을 또 신발 가방 있죠?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올라갈 때 발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플랫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발기가 그 발 마사지 안 하고 발이 아파가지고 저번에 죽을 뻔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바닥도 뭔가 더 좋아졌는데요? 이거 스펀지는 바뀐 건가요, 아니면? 누빔 처리가 잘 처리됐죠. 아까 말씀드린 약간 특수 플라스틱, 약간 강도는 훨씬 좋아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져봐도 엄청 튼튼함이 느껴집니다. 까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혹시 몸무게가 몇 킬로시죠? 한 0.1톤 정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보니까 엄청 좋은데요? 몇 명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3, 4인용 텐트고요. 성인 둘에 아이 둘. 내가 이게 휘둘러도 팔이 거의 안 닿을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쪽 벽도 스펀지로 약간 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서 자다가 굴러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웠을 때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지금 제 키를 감안해서 178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남아요. 또 눕고 다리도 안 닿고 되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낮은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요? 바깥을 좀 넓게 시야를 보고 싶은데 이게 누우면 시야는 되게 좋아요. 누우면 누웠을 때 시야는 정말 좋은데 앉았을 때는 조금 답답함이 좀 있는데 이건 더 높일 수가 없나요? 그건 차후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가 아마 최대일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높아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거는 밤하늘에 약간 별을 볼 수 있는 듯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아, 이렇게 다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 보는 것까지는 원단까지는 오픈되지만 비가 들어오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레탄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열어보니까 바깥은 볼 수 있지만 이게 비닐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그래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야, 이거 비 떨어지면 질 때도 열어놔도 되겠네요? 비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비가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이거 비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특징은 하판이네요. 하판이 강해진. 하판이 예전에 사실 저도 좀 불안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는데 되게 튼튼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불편해 했었는데 이게 움직이네요.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높이를 딱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열 때 되게 불편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한 번에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깥을 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와, 여기에 경치가 되게 좋으니까 거의 뭐 그림입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금방 텐트를 쳐가지고 또 땅이랑 많이 떠 있으니까 벌레도 잘 안 올라올 것 같고, 그죠? 벌레가 잘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올라갈 수는 없는 구조죠. 네, 되게 그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이게 예전에는 플랫이 아니라서 조금 더 위험했는데 이게 거의 일자로 되는 게 좋나요? 일자에서 한 앞으로 바깥으로 한 30cm 정도 벗어난 그 구조가 좋다. 이미 제일 튼튼하게 설치된 거죠. 네네.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잡을 게 좀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뭔가 잡을 게 더 있으면은 안전하게 더 내려. 그때는 발이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플랫하게 돼 있으니까 한결 편안하죠. 네, 훨씬 편안한 것 같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루프탑 텐트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외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방 텐트를 쳐가지고 쉴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제품 가성비 대비 뭐 가심비라고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어떤 텐트들은 보니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쳐서 가기에는 좋은 네, 제품이 아닌가요? 3인 가족, 4인 가족 충분히 나들이 가고 뭐 어떤 이동성 그리고 간편하게 하는 휴대성 충분히 아마 소비자분들한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영상 보고 오신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조금 주나요? 최대한 저희가 상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캠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용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게 이거는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공급하는 되게 중요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헬로 캠핑에 가면 요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으니까 가서 이것저것 같이 요걸 또 사면서 조금씩 서비스를 얻어가면 월드팩토리 얘기하고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소였습니다. 헬로 캠핑 조재만입니다. 안녕. 안녕.